잠깐만 황제 좀 잠깐 바꿀게요. 타드님 안녕하세요. 오 타드님 안녕하세요. 파타. 아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뭐 두고 이렇게 마실 수가 없네. 이거 그냥 진짜 그냥 벤치여가지고 벤치여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마셔야 되나? 이렇게 놓고 마시면 어. 오케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마실게요. 먹을까? 인승아 세워놓자. 사람 나오네. 살짝 위로 더 올릴게요. 이거 무슨 맥주냐고요? 이거 필굿? 필굿? 필굿 맥주예요. 필굿 맥주 무려 1600원짜리 네, 제일 싼 맥주. 이렇게 큰데 1600원이에요. 예. 네. 하필 골라도 저 노만 맥주. 이거 맛있다는데? 어? 어, 회장님께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성비는 어. 맛있지. 어. 그래서 샀는데? 자, 한번 까서 마셔보겠습니다. 너 마셔. 형님 마셔야지. 어. 아. 여기서 맥주 마실 건 있어? 아, 네, 어? 어, 마시면 되지 뭐. 여기서 뭐 마시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어? 야, 밖에서 마시는 거지 그냥. 참 시원한데. 너도 빨리 짠 한번 하자. 네 캔 10,000원짜리 사자고요. 아, 한 캔만 마시려고. 저 그렇게 배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어, 네 캔 사면은 한 1리터, 이제 한 500리터인가? 응. 500ml면 500ml니까 1리터를 마실래? 오케이. 아! 쓰다 인생의 쓴맛과 같군. 오늘부로 도박은 안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이 형은 1년 동안 못해. 아, 안 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운빨로 하잖아. 그 세이브 로드를 반복해야 돼. 그 게임은 세이브 로드야. 나올 때까지. 하루메이팅은 파스는 어느 지역을 가든 존재한다. 맞아요. 한잔 하시더니 아저씨 됐다고요? 조효선님 혹시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앞머리 자르자고요? 에이, 앞머리 잘라야죠. 저 뭐냐 여기 요 앞에서 깎아요. 요 앞에서. 예. 이발할 때 저 앞에 지금 네, 저기 보이죠? 찬 헤어? 네. 저기서 깎아요. 아, 방송 아니에요? 아, 근데 좀 슬픈데. 아, 네, 신님 안녕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잘 안 되는 방송이 있어요. 방송, 그, PD분 있어요. 누구야? 지금 누구? 채팅하신 누구? 분이요. 아. 하도님은. 가끔씩 치긴 치는데 잘 방송 안 하셔서 가끔씩 거의 대부분 마모형은 일단 1순위로 검색하니까는 나머지는 순위 외야. 얼마나 잘 안 봐서. 요새 타도님 무슨 게임 방송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그 뭐냐 탱크 나오는 거 하고 계시는데. 탱크? 탱크. 나중에 타도님 방송 하실 때 딱 봐야겠다. 아, 내일 하시겠지 내일. 아마 오늘도 하실 거야? 아, 저녁에? 이거 방제 잠깐만 좀만 더 수정할게요. 잠깐만요. 이것도 클릭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응?
오늘 한 방제 한 몇 번씩 몇십 한 이제 열 번 바꾼 것 같은데. 어, 많이 바꾸면 되지 뭐 괜찮아. 아, 안주는 새우깡입니다. 새우깡에다가 지금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게 해놔야겠네. 넌 알아서 이렇게 집어 먹어. 파란트 텍스스 이어. 솔직히 그거 갓겜이죠. 저는 그게 CG에서 나온 게임 중에 파이널 택티스가 그나마 명작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5를 먼저 하고 와 진짜 재밌다면서 그 게임을 전체 다 해봤는데. 오늘도 한강 가시나요? 아니요, 안 가요. 한강 가려고 했는데 차가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안 갑니다. 한강 가려고 했는데 네, 안 가요. 어차피 한강 가도 사람 많아서. 여기서 사람 많은데 어떻게 한강 가면 더 많지. 요즘 고전 게임 왜 안 해요? 아니 최근까지도 영웅전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고전 게임 안 하는 게 아니고 고전 게임 한데 안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들어왔는데 아 오늘도 또 노잼 전설 하고 있네. 아씨야. 이거 고전 게임 안 지나면서 또 재탕해? 아유 딴 방 가 있다 하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야, 재탕 아니야. 응? 재탕 아니야. 아, 재탕일 수도 있지. 응? 사람들이 보기에는. 각도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살짝 올려야겠네. 아, 근데 집에 언제 들어가려고? 근데 술 마시면은? 새벽 4시. 새벽 4시? 2시 한 4시? 아, 그래? 사실 저 아까 내일 뭐 노는데 뭐 집 거장이 있겠어. 차에 갔는데. 성우가 똑같아서 재탕 느낌이라고요? 그거 언제 적에 했는데? 엄청 옛날에 했는데. 캠 키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경험한 거 있는데, 진짜 내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모바일에다 돈 쓰지 마세요. 모바일 게임에다 돈 쓰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크게 대입니다. 내가 운이 없어도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운이 보통이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네, 현질이에요, 현질. 뱅드립에다가 20만원 가까이 오늘 썼는데, 네,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네, 20만원 꼬라박고,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의 똥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에이, 그래도. 지르라고 해서 질렀어요.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질렀습니다. 근데 너무 시게 맞았네요. 네, 인생 경험 너무 시게 했어요. 네. 그 유튜브에 올려 형. 올리려고. 편집해서 이제 올려. 여러분 뱅드림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면서 뭐야 어그로 끌어서 올려 한번. 그러려고. 아니 유튜브 오프닝 앞에 한 시간짜리 올리더라도 누군가 앞에 30초를 멘트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 어떤 거? 시청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런 거. 아 그런 거? 좀 이상한 거들을 만들면 괜찮지 않나? 그거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그런 거 오프닝, 아니, 그거 집에서 해야지. 여기서 하면 뭐 의미가 있겠어. 그지. 집에서? 이게, 유튜브를 전업하는 거 아니지만은, 뭔가 30초를? 딱 그 10초를 알차게 만들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 구독하면?
고전 게임 볼 수 있다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30만원이면 여친 하루 렌트할 수 있다고요? 뭐 애인대행 하라는 거야 애인대행? 제가 후임이 애인대행 하는 거 네 한번 들어봤었는데 네 애인대행 하면은 진짜 네 하루 동안 같이 놀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친이 돼가 하루 동안 여친이 돼가지고 1일 여친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구독 두 번 누르면 되는 거냐고요? 구독 두 번이 아니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해야 되는 분들은 예, 홀수번호로 눌러주시면 되고 이미 하신 분들은 짝수번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구독을 이미 했는데 또 누르고 싶다 그러면 짝수번호로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을 안 했는데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홀수번호로 눌러주시면 돼요. 예. 개똑똑이죠. 예. 이제 알았습니까 휴먼? 아, 인생보다도 쓴맛이군. 홀스는 정이 없다고요. 세 번 누르면 정이 있지. 세 번 누르면 정이 있죠. 네. 여러 번 누른 거니까. 제자야, 구독은 안 했고, 네 안티카페에 가입은 했다고요? 안티카페 있어요? 안티카페가 어딨어? 아, 있으면 진짜 구경해보고 싶어요, 저도. 아, 네이버 그 부활 대책 공개. 그거. 근데 그 카페. 와무 팬클럽 카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재밌긴 재밌는데. 카페 관리자가 음악 선생님이어서 좀 꾸며놔 좀 재밌긴 재밌는데 안 꾸며놔가지고 그렇다고? 아니 너무 화려하게 말고 메뉴만 몇 개만 추가하면 되긴 되는데 별로 부활 못 시킴 맞아요. 관짝에다가 뭐 박아가지고 이제 부활 못 시켜요. 그때 저도 그때 이 형 유튜브가 날라갔을 때 날라가기 전에 다 받으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게 처음 받으려다가 중간에 컴퓨터가 끊겨 다시 또 다운받아야 돼. 이게 그건 데이터가 다 날아간 상태야. 아, 또 다시 받으러 그래야지. 한 일주일 지나가 못 받아. 인기는 없는데 안티카페가 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기가 애초에 없으면 안티카페도 없죠. 성인방송님 에? 마! 아니 무슨 기차가 뭐 매진됐다고 못 온다고 하질 않나. 성인방송님 성인방송님 인기 적당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형이 인기 없으면 스승님이 없어야 되잖아요. 스승님 떠나야 돼요. 아니 저번에 막 어때요 얼굴 보러 현피하러 온다고 그러더니 어? 어? 이게 뭐예요? 에? 아 이거 카카오TV라고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 네. 네 방송했어요. 생소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무식해서? 네? 아니 제가 점치를 안 해가지고요 만질 줄 몰라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주 궁금해가지고 방송하는 거 개인 방송하는 거 개인 방송? 네. 네 개인 방송 혹시 유튜브 아시나요? 유튜브 틀어보긴 했죠 근데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 무식해서 아 아니 저는 진짜 그림 그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구상 좀 하느라고 저는 이제 밤에 술 안 처먹고 이제 돌아가니 무상합니다. 새우깡 하나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드세요? 이거 비싼 건데? 아니, 별로 안 비싸요, 안 비싸요. 그러면, 방송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찍어가지고 올리나요?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보는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영화를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영화를 찍는 거는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해야겠죠 그런 거 편집을. 네. 근데 영화보다는 이제 UCC 같은 이제 그냥 UCC. 영상물 같은 거 찍어가지고. 프로듀스예요? 아니 뭐 프로듀스는 아니고 그런 것처럼 제가 해서 올릴 수 있죠. 전공 뭐 하셨는데? 전공이요? 전공이랄 것도 없어요. 딱 딱히. 여기도 뭐 전공 뭐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물레창고에서 아. 전부 다 포기했어요. 아,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야? 네. 제가 IT 쪽으로 들어가다가 머리가 아파서 아예 포기했어요. IT 쪽으로? 네. IT 쪽은 괜찮은데? 아, 거기 새벽까지 근무해야 돼서. 그분 안 좋은 데를 만났어요. 근무 조건이 족같구만. 네, 족같이 만났어요. 아. 월급 100만원 주고 새벽 근무를 시켜놓고 뺑 돌려요. 삼성이 들어가면 그렇게 받는 만큼 죽인다며요. 아 근데 저도 삼성에 들어가려다가 나중에 미래가 한 40대 50대 되면 거기를 잘리는 거 아니에요. 거의 유튜브에 저도 아예 몰랐을 때 유튜브 잘 안 들어갔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나왔었는데 아 삼성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대기업 들어가도 어차피 수명이 짧아서 아예 일찍 겨우 포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물창고는 이제 그나마 물류업계는 그나마 이거는 때려쳐도 다른 데 그나마 이게 경력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IT 쪽은 한 50대 되면 치킨집 해야 돼요. 아, 그게 정해져 있구나. 네. 생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 냄새. 근데 그 동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 일시적이죠, 그죠? 네. 한계가 있는 거죠. 올빼밍 1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재 새우깡 돈 내고 먹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그 뭐냐 우리가 그 젊은 층에서는 이런 네. 100원짜리 아. 싸서 아. 장난치는 경우 많아요. 아, 그게 뭐 그들의 문화인데 그냥 문화니까요. 존중해줘야지. 아니 왜 웃어? 내가 새우깡 먹는 게 나왔나 보지? 다 웃고 있어가지고 아 지나가다가 한번 먹을 수도 있지. 아니 내가 무슨 거진가? 이런 거는 허스분들이 아니 처음 본 거예요. 저도 처음 보지만 아니 저는 그냥 옷도 그냥 제 맘대로 입고 그냥 뭐 남 신경 안 써요. 뭐 남 거 상황은 그냥 그건 네 상황이고 이건 내 상황이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냥. 제가 뭐 제가 61년생이에요. 61년생이세요? 그렇죠. 그렇군요. 61년생이면 59세? 59세? 아니 몇 살이죠? 28살이요. 저는 29이에요. 29? 네. 아유, 두 분이 친구셔? 아 방송하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네. 아 취미가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그게 전파라 그러죠? 파장. 그렇죠. 파장이요? 진동. 진동? 그게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게 그걸 코드가 맞다 그러고 그게 바로 인연이요. 맞아요. 아니 무식한 네. 중생이 뭐 그것밖에 모르는데 이게 사람이 꼭 직접 밖에서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어,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만나는 것도 그렇죠. 인연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지. 똑같아요 다. 나이 먹으면 그걸 이해를 못하지. 요즘 이게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네, 계속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은 왜 안 나와요? 네? 얼굴 보시고 싶어요.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재 새우깡 돈 내고 먹으라고요. 오늘 20만 원 썼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내가 좀 시건방자 네. 보이는데? 여기 체인 좀 쳐봐, 체인. 체인 여기 바지 밑에 체인 살짝 비춰봐. 아 이게 그 올빼밍 1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인연이인데 젊은 친구들한테 식사 한 끼 사주시는 건 어때요? 참 좀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체인이 비춰야 되는데. 아 체인이요? 오. 체인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딱 밑을 내려 그 신발을 한번 훑고 나서 얼굴 쫙 훑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어, 패션에 신경 엄청 많이 쓰셨네요. 아이고 인체하면 이거 자연스럽죠. 난 처음 하는데 이게 배우같이 하네. 되게 젊게 네, 사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런 거 의식적으로 하는 거 같고요. 오히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EBS 성인방송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코털 많은 놈 스승님입니다. 면도기 하나만 사주세요. 그린? 네. 그쪽 정보 있어요. 그럼 뭐 작품 그리신 거나 이런 건 있나요? 아 있죠. 혹시 뭐 이렇게 작품 전시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시는 안 하고. 아 전시는 안 하고요? 저는 또 특이한 게 저는 제가 팔고 싶지 않으면 뭐 2천만원 3천만원을 줘도 좀 다 안 팔아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가격 내 맘대로 정해가지고 주고 공짜로 준다는 게 기인이죠. 미친놈이죠.
원래 사실은 이제 강남에 있고 집이 여기 12동이에요. 아 신월동에서 이사 온 지 며칠 안 돼. 신월 5동. 아, 여기, 네. 여기 이사 온 지 며칠 안 되셨어요? 네,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밤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저기 밥을 하루에 한 끼 밖에 안 먹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고기를 또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드세요? 예, 예. 채식주의.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소리 크게 펴라. 내가 한마디 박아줄게. 와, 뭐야. 아, 네. 담배 피면 그렇다. 여기서 피게. 잘못했어. 아니, 내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대화 대상이 없잖아. 아,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뭐 얘기하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네, 그건 좀 이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얘기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라고 하고. 예, 예. 그때는 미친 사람 소리 안 들으려고 이렇게 이제 아.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접근한 거지. 아니 근데 왜 새우깡을 매운 걸 드지? 왜 그렇게 저기 저거는 맛있지? 아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 매운 예 네,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아니 두 분이 인상이 참 좋으시네. 아이, 젊으시고. 근데 혹시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네. 방송하는 거죠? 예. 네. 전 방송 보는 게 취미죠. 아.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새우깡 얻어먹으면서 매운 거 아니라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저 한 반년 전에 피아노 하다가, 이게. 피아노 있었어? 아, 좀 하다가, 이게. 올빼밍 1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젊은 친구들한테 식사 한 끼 사 먹여주세요. 배고파요. 그렇죠. 아 이거 요정 이거 저기는 이게 뭐 악기 같은 거 다른 분도 있으셔? 악기요? 악기 뭐 네, 따로 그냥 다르지 않은 거 없어요. 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네. 네. 할 줄 아는 건 방송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네. 없어? 네. 방송으로 갔다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능률적인 거예요, 그게. 네, 맞아요, 맞아요. 일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 그래야지 보람을 느끼고 능률도 오르지. 하기 싫은 거 신발 좆빠지게 해봐.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뭐냐, 혹시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한 32년 됐어요. 네. 32년이요? 오래되셨구나. 독일에 한 15년 있었어요. 아, 독일에서. 그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고 오신 거구나. 그래서 이게 좀 시간 방지죠. 저기 저 언어를 몇 개 하니까 기고만장해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그렇구나. 그래 뭐 독일말하고. 네.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재 이제 슬슬 눈치 있으시면 빠져주시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아니 근데 그 두 분은 우습게 안 봅니다. 네. 아, 왜냐면 새우깡을 뺏기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네. 아, 뭐 제가 네. 불편을 드리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아, 네. 네. 괜찮다면 제가 좀 서 있을게요. 심심해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어디 사셔? 아니 내가 호구조선 나온 건 아닌데. 아니 저는 광명 살아요. 광명 사는데 네,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야외 방송 하면서 돌아다니려고 나온 거고. 아, 네. 이 친구는 이제 저 보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저기 네. 이제 좀 딴 데서 왔어요. 아, 네. 그래요? 좀 먼 데서 왔어요. 네. 원래는 저는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금 엄청 불편하고요. 새우깡 그만 뺏어 먹으세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아 코드가 맞다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채팅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게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게 인연인데 우리도 그래요. 미친 놈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미친 놈으로 보는 거. 그게 많아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걸 찍으면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죠. 많이 돼요, 이것도. 아니 근데 그지 같은 게. 그거 제가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재가 껴들었어요. 네,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망신님 나오실래요? 망신님. 야, 너, 네가 나와라. 망신님 누군데?
여기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데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돈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네. 과정에서도 그럼 돈을 벌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는데? 네, 개인 방송 하세요. 카카오 TV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방송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혹시 자녀분 계신가요? 혹시? 자녀분 저기 저 이혼했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아니면은 또 어린 이제 친구들 있으면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카카오 TV 방송하는 방법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치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앱 깔아가지고 그냥 방송하기 눌러가지고 하시면 돼요. 앱을 어떻게 까는데? 앱 까는 거는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라고 있거든요. 아, 구글 플레이가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깔아주면 안 돼요? 아, 제가 깔아드릴게요. 네. 뭐야, 이거. 제가 깔아드릴게요. 네. 현재. 그, 뭘까? 아니, 나도 이게 땡겨가지고. 이거 삼각대 하나 사서 나중에 이거 방송하는 방법 아시면은 나홀로 방송하는 여행에서 시청자, 나 혼자서 저거 딱 핸드폰 하나 보면서 시청자랑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보기엔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게 돈도 버는구나. 네, 어떤 사람은 돈 저처럼 막 쿠키 100개씩 쏜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게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네, 현금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몇 프로가 현금화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카카오에 그 뭐지? 뭐가 있겠지? 네. 수수료 떼고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는 사람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도 되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광고 나오잖아요. 이제 TV도 보면은 광고 나오듯이 이것도 이제 보려고 하면 이제 광고 나오거든요. 아, 이것도 네. 머리 좀 쓰면 네, 될 수 있겠네. 네, 그걸로도 네, 나오고 제가 그렇죠. 머리 저희 IQ가 190이에요. 네. 아 그래요. IQ가 190이라고요? 네. 이게 신기하구나. 이게 삼각대는 얼마요? 삼각대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안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한 2만 원이면 사요. 네, 얼마 아니에요. 네, 얼마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주고 한 다음에 핸드폰만 있으면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데이터를 많이 써요. 데이터. 핸드폰 무제한 데이터로 쓰면 되잖아요. 무제한 데이터 써야 돼요. 저는 무제한 데이터. 재밌네. 이게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은 재밌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 이런 거였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화면빨이 없는데 못생겨서. 괜찮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도 방송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뭐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 야외에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시는데 사실 수상자분 채팅 나온 거 잠깐씩 보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찍고 뭐 하는 데 이런 것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찍는 거예요. 사진도 찍는데 그러니까 맞네. 똑같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 뿐이구나. 남들이 보고 같이 보고 공유하고 그죠. 거기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뭐 이거네. 여기 보면은 카카오 TV 깔아놨거든요. 예. 네, 여기다 깔아놨는데 요거에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사람 모양 있잖아요. 예. 네, 이거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카카오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네, 계정을 하나 생성하시고 한 다음에 계정 생성하고 로그인하면은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요거 그 뭐냐 톱니바퀴 모양 바로 옆에 그 카메라 모양 있거든요. 예. 네, 그걸로 방송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카오 한번 알렸어요. 네. 카카오 한 명 들여보냈습니다. 홍보했네. 네. 홍보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홍보 성공하면 뭐 주나? 네,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이건 뭐 아이디를 집어넣고 그런 그 과정이 있나 보다요. 네, 아이디 만드는 거 만드시고 한 다음 회원가입 하시고 한 다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네. 그, 이게 사람이 급하게 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천천히 하다 보면 딱 그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손이 자동으로 가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그림하고도 연관해가지고 또 뭐 네, 그림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네. 거기서 검색해서 그냥 바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을 할 거면은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보는 거는 아이디 없이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검색어에다가 뭐 그림이라고 치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쭉 내려봐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림 방송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전문으로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갔다가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달병관에 말씀을 잘하시네. 그리고 저는 뭐 저기 그림 재료 이거 떨어지고 그러면 노가다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린 물력이 없어가지고 돈이 필요가 없어. 안 가지고 다요. 나. 그래 뭐, 뭐, 뭐 지나다니다가 뭐 아니 남들한테 그 신세한 지 울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게 잘 사는 거죠. 딴 거 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네, 남의 뭐 의존하면서 사는 것보다. 네. 그럼요. 남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 편하게 사는 게 좋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피해만 안 주는데.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새우깡 뺏어 먹고 신세 짓고 계시나요? 아니 우리가 아까 담배 피는 모습이 들어갔을 텐데 실례인데? 아 괜찮아요. 근데 아, 안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네. 안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네. 다행이네. 어디 가시고 계시 어디 가시고 계셨던 길이세요 혹시? 아니요, 산책이요, 그냥. 아, 그냥 산책하시는 거예요? 아. 아, 저는 있잖아요, 네. 이 음악 들으면서 이 하늘을 약간 쳐다보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막 부닥치고 그래. 아, 그나마 땅은 좀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땅을 보면은 별로 안 좋고 하늘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난 땅을 안 쳐다봐요, 또. 절대로 안 쳐다봐. 이게 땅을 보면 하늘이 우울해져요. 5천 원짜리 떨어져 있는 게 옆에 사람이 안 도와줘. 아, 그 시간 되고. 오늘 돈은 이제 자기가 벌고 싶은 만큼 벌면 되죠. 그렇지. 릴로릴로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연망시 새우깡 지키러 출동. 뭔 무슨 일이 없어. 아, 그러잖아요. 찬스가 네. 없잖아. 네, 찬스 없어. 그래요. 우회 보고 다니는 거야. 이 친구들 좋아해. 하다가. 혹시 그러면 그림 그리시는 거는 뭐, 네. 어떤 거를 전공으로 그리시나요? 혹시 뭐 풍경화라든지 아니면 아. 뭐 네, 초상화라든지 아니면 저는 전공은 이제 서양화 쪽으로 했는데 네, 서양화 쪽으로 실제 하셨는데 그리는 건 동양화 그쪽으로 땡겨가지고 아, 동양화 쪽에서도 동양화 이제 어떤 거를 위주로 자연. 그리시나요? 자연을 아. 초상화는 안 그리고 초상화 안 그리시네 정물 쪽으로도 그리고 아 정물 쪽으로 그리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 특이한 게 먹으로 그려요 먹으로 아 먹으로 그리세요? 이 어. 컬러가 없어 아 그래요? 달마도 그리고 불교 쪽하고 연관된 탱화도 그리기도 하고 아 그러시구나 우리 한번 네, 혹시 한번 방송 만약에 진짜 하실 거면은 여기 한번 보시고 네, 네, 댓글에서 네, 댓글에서 나오는 거 보고 네, 좀 네, 소통 좀 해주세요 한번 네. 뭐라고 그래, 댓글 나오는 거 보고 네, 소통 좀 해주세요 이게 네. 거의 실시간이에요 이제. 네,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 나오고 있는 거여 가지고 아. 네. 그러면 혹시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아니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네요. 반갑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눈치가 있으시면 슬슬 빠져주세요. 지금 뭐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되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 돈이 들었어요, 예. 돈은 들어오는 대신에 이제 채팅을 갖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 이제 예. 돈을 쓰면 쓴 만큼 이제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는 예. 안 드렸네. 예, 피해는 드린 거 아니에요. 네, 나와서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원래 슬렁한데? 아니요, 괜찮, 괜찮아요. 네. TV마다 그 채널 돌릴 때마다 이게 이건 재밌고 이건 쓸라하고 뭐 그런 차이가 우리는 알았어요. 그거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이건 재미로 해야죠. 네, 그렇죠. 재밌게 해야지. 아니 근데 제가 좀 뭐 재밌긴 재밌죠, 그래도 그죠. 네. 이게 대화하는 게 원래 방송하기 힘든 게 여기 가만 멍 때리면 누군가 한 명도 대화 안 해요. 아 그렇죠. 네, 대화할 사람이 없죠. 거의 그렇죠. 친하지 않은 이상은 그럼. 아, 우리가 또 이게 친하게 얘기 좋아가지고, 그냥 얘기 일단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이게 돼버려. 아. 빨라요, 그게. 이게 대가리기 좋으니까, 이게 말을 할 때 상대편 말할 걸 벌써 다 알아. 앞서가서. 그래서 딱 꼬집어내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저는 말을 길게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다 아니까. 아.
무슨 아, 얘기인지 알죠? 네네네네. 길게 하면 강현찬 들으니까요. 아, 저 씨. 아주 이 얘기를 길게 하면 내 머리가 깨질라 그래. 왜? 내가 아는데 그 얘기를 뭐 하려고 길게 하냐고. 내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아, 그럼 해외 가셨을 때 얘기 길게 안 하셨겠네요. 아, 안 해. 안 해. 우리, 저는 언어도 굉장히 쉽게 배웠어요, 그냥. 이게 언어적인 또 이게 소질이 있어가지고 말을 봐요. 말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 말은 내가, 진짜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내가 말을 안 꾸며요.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하는 거야. 영어도 똑같고, 프랑스 말도 똑같고, 스파니시도 똑같고, 다 그래.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이게 뭐냐, 문제가 뭐냐면, 아니, 말 많은 걸 싫어하면서 지는 또 말을 해. 그게 뭐야? 말을 많이 해. 지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기적인 거지. 근데 왜 아저씨들 길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왜 길게 말을 하시냐는데요? 아, 이거 내 맘이지. 아, 예, 요런데. 자기 맘이래요, 네. 예. 내가 길게 하든 말든 대기업 못 참견이요. 내 맘이지. 아니, 살다 보니까 별 이상한 상황을 다 경험을 하네, 그래. 아이고, 나는 이 새우깡 이게 진짜 좋아하거든, 이게. 아, 새우깡 좋아하셔가지고 오신 거구나. 건강하시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희망을 갖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중생 돕는 거, 이게 새우깡. 맞아요, 맞아요. 중생 돕는 거 맞습니다. 네, 슬슬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요? 네, 슬슬 담배 한 대만 줘요. 담배 둘 다 안 펴가지고. 네, 아유, 그렇구나. 둘 다 안 펴가지고. 나 담배 하나 얻으려고 지나가다가. 망신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새우깡 뺏어 먹는 상황이 생기네요. 이 친구 되게 무서운 친구예요. 이 친구 그래요? 여기 사는 친구인데. 여기 사는 친구인데, 예, 저기, 예, 빅토리! 빅토리! 여기 사는 친구인데, 만나면 위험하실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친구 특징 알려드릴게요. 그 친구 키가 2m가 넘어요. 이 친구. 7단인데? 예. 아, 진짜요? 이 친구도 처음 경찰이어가지고. 아, 오라. 예. 무서운 게 없네. 아, 무서운 게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망시야? 매우 피곤한데 나올 리가 있겠어. 아니 내 앞에서 사람이 벌벌 기는데 뭐. 아 진짜요? 기가 아니 내가 25살에 신 받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탱화구 쪽으로 가지. 그러시구나. 그 사람이 범상치 않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보스가 있잖아, 보스. 아 우리는 저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없어. 네. 행동이 먼저야. 존나 뚜드려 패고 오다니. 아 그러시구나. 끌고 가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 저기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러면 아니, 잠깐 일로 와보세요가 아니고 야 이 새끼야 먼저 일로 와. 이 새끼야 뭐 뒤를 돌아봐. 예 하면서 막 달려와. 네, 아. 그 여기서 없어지는 시간 3초. 하나 둘 셋 하면 없어. 아, 재밌어. 아니 근데 이 새우깡으로 V자를 이렇게 그린 거는 그것 아이디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방송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유, 우리 잘하지. 네, 방송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내 번호 하나 드릴게. 아, 번호요? 네. 나는 그 저기 파수분들이 적어줄 거예요. 네, 이태원에... 적어주실 거예요. 네, 적어주실 거예요. 이태원에 그 백인들 있잖아. 내가 네. 엄청나게 많이 알아, 내 친구. 아 진짜요? 그럼 소개도 시켜줄 수 있어. 아 진짜요? 와 인맥도 하나 생겼네. 와 그 여자가 네. 또 되게 여자 좋아할 거 아니야? 여자요? 네. 저는 관심 없는 이 형은 좀 빠구리 잘해? 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방송에서 네 아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네. 네. 아 이거 좀 더 수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여기 지금. 이것도 좀 규제가 있어요. 네. 아, 수위가 네. 너무. 예. 누가 전화했냐?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방송 키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 사람이 누구지? 아, 여기서 시청자분께서 이제 듣고, 네, 듣고 이제 전화하신 아니, 것 같아요. 뭐, 나뭐 때려 죽일 것 같아. 표정, 이게, 아. 이 말이 그건 아니지?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이 시청자분에서 50명으로 치면은 50명 중에 한 명이 전화한 것도 진짜 자신감, 그, 뭔가, 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자신감 갖고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 그렇구나. 이제 전화가 안 오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을. 아, 신사라는 게 이제. 가짜번호 있을 때 끼고 나면 진짜 맨날 전화 안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 새우깡, 뭐, 이게 뺏어먹은 게 들켰나봐. 아니, 모르게 내가 많이 더 먹을 거야? 아니, 난 좀 찾아먹을 거야. 많이 뺏어먹은 것도 없는데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또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또. 그래, 그래. 아이고. 야, 고마우신 분이네. 아마 다음 컨텐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이제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봅시다. 네. 전화번호 외웠다가 네. 땡기면 전화 한번 해요. 아, 네.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와. 갔나? 아, 저기 계시네. 아, 편의점 들어가서 또 말 걸려고 하나보다. 편의점 들어가서 또 말 걸려고 하나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나 안 되겠다. 쓰레기는 버릴 데 없지. 어, 일단 저쪽으로 가자. 아, 일단 저쪽으로 가. 근데 나도 신기한 게. 어. 아이큐 190이래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니, 나도 아이큐. 아니, 나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 아, 인사하는데요, 인사? 아, 제가 그게 좀 신기한 게 저는 원래 걔 그 이제 술 마시면서, 맥주 마시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얘기라고 이제 형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 아이씨. 그러니까.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방송 컨텐츠 다 망했나 하면서.